뭐 무슨 희생을 했어요? 사측이 한데? 자, 어떻게 희생했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나라가 옛날 일제시대 때, 어떻게요? 그때, 여기 우리 보통 농지가 다 남한 쪽에 있어요. 대한민국 쪽에. 일본 같은 경우는 농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식량을 수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본이 우리 조선을 갖다가 어때 강제로 합병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식량난 때문에. 그게 절실이기 때문에, 조선의 그 당시에 어때 옥토가 굉장히 어때 절실했어요, 일본이. 그래서 강제 합병을 한 여러 가지 이유,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쌀을 갖다가 얘네들이 그러면 다 이제 쌀 수탈을 하면 돼. 어미했다면 사갔죠. 나중에 전쟁 때는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위급 상황이니까 이제 강제로 물수를 해요. 2차 대기 때 때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인구는 많고 산업화가 됐는데 농토가 없어요. 쌀이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조선에 농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선에서 쌀을 해가지고 이게 저기 일본으로 이렇게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식량난을 해결한 거예요, 일본이. 그 당시에 일본이 굉장히 어때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식량난 때 인구는 계속 늘어났는데 산업화는 돼서 식량이 소출이 안 돼. 딴 데서 수입하자, 수입하면 돼. 딴 데서도 그 당시에는 이게 조선 이게 뭐냐 조선 기술은 한일 기술 이렇게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 그 최대한 어떻게 가까운 데에서 이거 수입을 해야 돼. 그 우리나라죠. 그럼 예전에 대부분 일본 사람들을 저기 먹인 쌀이 뭐냐? 이게 조선 쌀이에요. 일제시대 때. 그러면 나중에 저기 이게 뭐냐? 저기 우리나라 독립하고 그때는 이승만 때 어떻게 해요? 저 일본하고 단절을 해버리죠. 단절을 해버리죠. 요건 뭐 역사의 사실이죠. 일제시대 때, 독립하기 전에 어때서 조선반도에서 쌀을 갖다 많이 먹었어요, 일본 사람들. 그래서 조선 쌀이 어떻게 익숙하고 좋아해, 일본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 일본 애들 어떻게, 일본 애들 같은 나중에 어떻게 이제 멀리 가가지고 이제 수입을 해와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얘네들이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 왔을 때 쌀 갖다 개방해달라고 그 당시 아마 욕을 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는 다 정확히 딱 그걸 갖다가 어떻게 거절을 해요. 자, 왜 그냐? 자,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 사정이 어떻게 해요? 6.25 끝나고 얼마 안 되고 나라가 그지 상태였어요. 그죠? 거지 상태에서 어떻게 배를 굶고 살았어. 아라에서 죽는 사람이 넘쳤어. 1970년대 일본은 빨리 산업화를 다시 이게 전후 복구를 해가지고 빨리 이게 부흥을 했어요. 그럼 잘 살죠,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누구한테냐, 박정희 대통령한테 들었어. 박정희 대통령이 저기 그, 저기 뭐냐, 돈을 빌려주는 조건을 몇 가지 조건을 갖다가 일본에서 나온 게그 중에 어떻게 해요? 쌀 수입을, 쌀 저기 수출을 갖다가 해달라고 한게 적어서.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딱 그걸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 전에는 이승만 때하고 그 저기 윤보선 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일본하고 아예 단절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교류가 없었죠. 만약에 여기서 쌀 수출은 그건 밀수였어요, 그 당시에 일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못 살잖아. 물가가 낮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질 좋은 쌀을 갖다가 값싼 가격이 어떻게 해요? 저기 일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쌀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건 아마 기록이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애초 당시부터 그거는 어떻게 안 된다고 못을 박고 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조선에서 쌀을 어떻게, 단한 톨도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방출을 할수 없다고. 자, 왜 그냐? 자, 조선에서 쌀이 방출되면 어떻게 돼요? 쌀이 어떻게, 이게 희소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쌀가격이 오르겠죠? 자,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요? 그지 나라예요. 주식이 뭐예요? 쌀이에요. 쌀가격이 오르면 안 그래도 그지인데 아사할 사람이 더 늘어날 게 뻔해.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때요? 강제적으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쌀을 규제를 해요. 가격도 강제적으로 규제를 해요. 나중에 이게 쌀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보리를 섞어 먹으라고 강제적으로 그걸 학교에서 막 도시락 검사도 했잖아요, 예전에.
그죠? 이렇게 그 때문에 그래.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종합 쇼핑몰 랩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반품과 환불이 잘 안 되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왜 그 저기 뭐냐 왜 그걸 차단했어요 저기? 그러면 저기 일본한테 저기 돈을 빌려달라고 저 돈을 빌리러 갔는데 아쉬운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기다렸다는 뜻이 어떻게요? 이제 자기네 조건을 댄 게 첫 번째가 쌀 수출을 개방을 해달라. 우리가 비싼 가격에 사줄게. 시중가보다 어떻게요? 최소한 3배에서 5배까지 사줄게. 일본은 딱 그렇게 해. 그러면 당신네들 어떻게 해요? 달러 외화가 들어가고 농민들이 부유해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 딱 일본 쪽에서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딱 하면서 딱 못을 바꾸죠.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그 이제 이유가 그걸 얘기해. 안 그래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도 다 지금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들 아사에서 죽는 상황인데 여기서 잘 사는 일본이 비싼 가격에 쌀을 갖다가 수입을 해가면 대한민국의 쌀값이 천정부지로 올 게 너무 뻔하죠. 그럼 돈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돼요? 아사에서 죽게 되겠죠. 특히 도시에 있는 저기 근로자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월급을 탈탈 털어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이게 좀 이게 농민들이 이게 여러분들 잘 보는데 농민들이 굉장히 큰 산업화를 주도하는데 뒤에서 큰 희생을 치렀어요 사람들. 예전에 어떻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떻게 해요? 자유 무역으로 해가지고 개혁 해가지고 수출을 했어 봐. 농민들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떼부자 됐어 진짜. 왜? 기본적으로 한 5배까지 쳐준다니까. 자, 쌀 한 가마니가 20만원이야. 이걸 100만원 쳐준대. 자, 대한민국에서 이걸 통용하면 20만원인데, 100만원 쳐준대, 쌀 한 가마니를. 그럼 어때요? 농민들이 당연히 부자가 되겠죠. 그 지주들도 부자가 되죠. 여러분들 잘 보는데, 지금도 쌀, 이게 굉장히, 아니, 무슨 일이 우리나라 쌀이 남아도는데, 쌀이 남아도기는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저기 그게 있어요 이게. 왜냐면 그거 갖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많이 발달하고 이제 무역이 개방되니까 다른 국제 쌀 가격이 많이 싼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예전에 쉽게 말해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잖아. 그러니까 쌀 생산하는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굉장히 쌌어요. 세계에서 제일 쌌어. 세계 곡물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보다 엄청나게 싸게 어떻게 해요? 시장에다 풀렸어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보는데. 자, 그 당시에 무역을 해서 일본에다 팔아먹었어. 어떻게 쌀 한 가마니에 대한민국에서 하게 되면 20만원 밖에 안 주는데 어떻게 해요? 일본에다 팔아먹으면 100만원씩 줬어, 쌀 한 가마니. 그러면 농민들이 부자 되겠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했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쌀값이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도시에 있는 근로자들 어떻게 해요? 그 쥐꼬리만한 봉급을 어떻게 해요? 쌀 사 먹을 돈이 빠듯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강제적으로 경제를 갖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걸 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높아져가지고 인건비가 높아졌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쌀 가격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예전에는 이렇게 딱 할게요. 국제 쌀 가격이 100이었어. 그럼 60년대는 우리나라 쌀 가격이 얼마대요? 한 20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자, 1960년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저기,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쌀 시장 가격이 어떻게 해요? 한 가마에 20만원이었어요. 20이었어요. 그냥 20. 근데 그 당시에 국제 가격이 어떻게 100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인건비가 오르고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쌀 가격은 100이야. 근데 우리나라 쌀 가격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한 300까지 이제 뛰어버린 거야. 이제. 이제 농민들이 이게 희생을 겁나게 한 거야, 그 당시에. 그 나중에 이제 산업화가 되고 했으니까 이제 쓸모없으니까 그냥 싼 쌀, 그냥 먹읍시다! 이렇게 이제 하면 이건 배신이죠. 저도 이게 농민, 저희 아버지 농사꾼이니까, 자, 그런 관점으로 되면 이거는 배신이죠. 뭐 이제 달면 삼키고 뭐 쓰면 뱉나?
왜냐면 그리고 대한 우리나라 저기 땅값이 비싸요. 그럼 쌀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저기 기본 자산이 뭐예요? 토지예요. 토지값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국제 시세 가격을 절대 맞출 수 없어요. 이 금융권까지 포함한 전체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1100조 3천억 원. 지난 2021년 6월 1000조 원을 넘어선 지 3년 만에 1980년대까지는 국제가격 비싸고 90년대부터 국제가격 당한 더 비싸지는 걸 알고 있어요. 90년대부터 뭐 그때부터 그 자유무역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게 다 오죠. 그게 이게 굉장히 예민해요. 지금 요즘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국 관세를 60%까지 올린다고 지금 하죠. 자 관세가 60%면 이건 진짜로 이거는 거의 깡패 수준이야 이건 진짜로. 근데 그럴만한 이게 속사정이 있어요. 이게 다들.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아 지금 현재 상황이. 문제가 계속 터지고 산적해 있어요. 지방 부동산 경기가 계속 부진하자 이금융권이 위험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을 조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이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2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만에 줄어든 겁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경기와 정부의 대출 관련 지원이나 규제, 금리 수준 등을 변수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허리야. 높아 정확한 진단은 어렵지만 낮은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용입니다. 정부가 국내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작비의 최대 30%까지 세금을 깎아주고 1조원대 민관 합동 펀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작비 세액 공제는 기업 규모별로 15%에서 30%까지 차이가 있으며 올해 제작된 작품은 담가놓고 가야겠다. 펀드는 올해는 다 먹었고 소식을 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동료에도 안 좋고 클리아 뭐야? 아유 번데기하고 단무지까지 나갔네. 정부 합동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경보를 강조하면서 초기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종규 기자입니다. 어디야? 지난 1월 31일 문경 공장 화재 당시 내부에 남아있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119 구조대원 4명이 3층에 진입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고 현장에 고립된 구조대원 2명이 숨지겠습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불은 3층 전기기능기 안전장치 불량으로 식용유가 가열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불이 식용유 저장 탱크로 옮겨 붙었고 천장과 실내 전체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식용유 구조도 불을 더 빨리 번지게 한 원인입니다. 안전불감증도 문제였습니다. 관계인이 화재 발생이 있던 2일 전에 소방설비 수신기 경종을 강제로 정지시켜놓아 3층으로 불이 번진 상황에서 119에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대응에도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화재 진압을 할 때 한쪽으로 열등을 배출하며 진압과 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데 구획 화재 진압 전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장 내부에 있던 식용유 등 인화물질에 관한 정보 전달도 현장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조대원 4명이 3층 수색을 위해 개방한 출입문으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부에 있던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했고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난현장 표준 절차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혁신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 동료 구조팀을 편승해 즉각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 씨의 형수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했습니다. 이거 뒤질란가 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은 A씨와 전혀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왔다면서 A씨의 이기적인 행태에 몹시 불쾌하고 유효사건을 인정했습니다. 이후에도 A씨가 황희주 선수와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받을 의사가 없다면서 피해자 입장을 재판부도 알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2부 리그 충남 아산FC의 홈 개막전입니다. 선수들이 기존의 홈 유니폼으로 입던 파란색 대신 올 시즌 제3유니폼으로 등록한 빨간색을 입고 나왔습니다. 명예 구단주로 참석한 김태형 도지사와 구단주인 박경기 아산시장도 같은 유니폼을 입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충남 아산FC가 지난 2010년 재창단된 뒤 주로 사용해온 옷에 따른 파란색과 노란색. 하지만 구단 측은 이날 경기에선 응원단에까지 빨간색이 포함된 깃발을 써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응원단원들이 경기 중에 축구는 정치 도구가 아니다라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축구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정 정당을 나타내는 빨간색 유니폼을 입힌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써두면 특별한 날 아니면 원정에서 한번 이렇게 입는 거지 홈 개막전에 입는다는 것은 아산팬을 쉽게 얘기해서 그냥 무시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분노를 했고 구단 측은 정치적 의도와 상관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구단 대표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 국가대표가 되라는 취지에서 지난해 11월 빨간색 유니폼 제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빨간색 깃발을 제공해 응원하라고 한 것도 응원 열기를 높이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신부장을 시키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논란으로 될지는 전혀 몰랐고요. 하여튼 이번 계기로 인해서 뭔가 한 가지 해나갈 때는 심사숙고해서 논란이 확산하자 김태형 충남도지사도 기자회견을 열고 유니폼 색깔 논란을 쟁점화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인 공세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구단한테 지상조사를 해서 규정이나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이제 구단한테 치우는 것이 약당한 이런 부분들이지 이걸 정치 쟁점화하고 도지사까지 끌어들인다. 이런 가운데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당시 경기장 밖에서 별개 유세활동이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해 구단의 경기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충남 아산FC 홈 개막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희상군입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징역 3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공현 전 사모빌리티 회장이 과거 자신의 옥중 편지가 더불어민주당에 따른 것이었다고 옥중 편지다. 김전 회장은 공개한 A4용지 11장 기사에 옥중 서신에서 자신은 민주당의 정치 공작으로 큰 피해를 본 장군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2020년 5월 라임 사태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민주당 측 이국 변호사가 매일 찾아와 검찰 공격하라고 설득했고 이에 더구나 검사 수사적 조직을 이용한 것이라고 언론에 공개했다고 적었습니다. 해라는 별마다 그냥 저기 정신병자 못 만들어서 안 다니게 영적인 공격이나 했었고 대가리나 내 포기하려고 어떡하려고 도와주는 것도 뭐 좋냐? 러시아의 간첩 혐의로 체포된 선교사는 소외계층을 키운다는 국민의 수단법인의 브라이트스포츠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민의 수단법과 국제법에서 부정하고 자유주의자들의 자유주의를 제외한 것을 기대하며 또 누구의 간첩을 키워줍니다.
이게 뭐냐, 제 메모장. 원래 이게 이게 다 메모장을 하고 타로 카드처럼 이게 한 번씩 랜덤으로 막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지? 하고 한번 봐요. 뭔가 풀리지 않을 때 한 번씩 이걸 잡고 제 타로 카드야, 제 메모장.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그림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그때 메모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저기 천장은 넘은 것 같아. 메모하고 메모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핀 것도 있어요. 주식 관련 한국절 계속 지켜보는 거는 빈칸을 갖다요. 이거 예매하다. 아 이거 보여주면 안 되겠다. 아 여기 중요한 것들이 있네. 둘째. 이거 뭐 이거 제 명함. 작가 명함. 명함을 팠는데 어떻게 한 사람인가 두 사람밖에 안 해. 그래야. 아이고 이제 그지요. 이제 돈도 떨어졌고 쌀도 떨어졌고 집세 낼 돈도 없고 이제 막 그냥 여기서 뭐 그냥 저기 뭐냐 고독사로 DJ하려고 하더니 당뇨병 환자 뭐 어떻게 이제 50대는 아닌데 내일 모레 50이면 양반 어떻게 당뇨병으로 뒤진다. 핵무산이었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이후 당내 경선 결과에 상관없이 양 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저기 이게 좀 쟤네들 좀 쇼하고 있다는데 예전에 저기 트럼프 대통령하고 힐러리 여사하고 쇼 부린다 했잖아요. 저 두 양반 쇼하고 있다는데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붙으면 나중에 바이든이 더 저기 이게 만약 표식표가 더 많으면 바이든이 나중에 이게 뭐냐 그 이제 치매에 걸려가지고 치매 판단 받기로 지금 다들 지금 시나리오가 돼 있다는데 픽션이에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도 몰라. 하도 저기 상황이 하도 저기 엎치락뒤치락하니까 몰라. 이번에 바이든 이 양반이 더 저기 이제 대선 붙으면 표가 더 많이 나오면 저기 뭐냐 그 리서치를 해가지고 표가 더 많이 나오면 어떡해요? 그 치매 환자 그 발표를 하기로 했다고 해 지금. 자 치매 할아버지가 대통령을 만들잖아. 그러면 어떡해요? 자동 탈락 자동으로 어떻게 이제 저기 패배를 한다고 해야 하나? 그걸 뭐라고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4년 동안 쉬면서 어떻게 지금 세파들한테 일을 갈았다고요 지금. 예전에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조심해야 세파 양반들. 그냥 뒤에 물러나 있으면 사고 왜 이렇게 저기 자기 조직원들 갖다 희생시키고 그래야. 야 섬세하네. 저 사람 들어간 거 아니야? 사람 들어간 거 같은데 아닌가? 어씨 헤라가 내 머리를 막 저기 전기를 치지나. 헤라가 내 머리를 갖다 전기를 치죠. 어떻게 아냐고요? 천신들 다 보고 있대 지금.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나한테 헤라밖에 없어요. 아니 저 세파들 나한테 이게 저기. 이게 염력으로 공격하잖아요. 죽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왜 공이 제가 많기 때문에. 근데 왜 해가는 괜찮아요?
자, 이 말은 좀 그런데 구차원 존재끼리 구차원 존재끼리는 어떻게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지만 서로 간에 공격을 해도 무죄의 법이 간섭을 잘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차원 존재들 동시에 한 행성에다 내려놓지 않는 이유가 그거야. 네. 동시에 두 명 있으면 어떻게 자웅을 두르다가 어떻게 행성에 어떻게 초토화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색이 말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명만 내려와요. 그쵸? 뭐야? 상가 건물에서 괴군과 함께 화염이 터져 나옵니다. 가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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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7시 55분쯤 네. 중국